안녕하세요. 저스트준 형준입니다. 저스트준 안무, 입학, 입시, 창시자, 손형준, 이력서, 인생 스토리, 아홉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덟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입학, 입시, 안무 창작을 한 손형준의 인생 스토리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개선과 조치를 만들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창시자, 손형준 이력서 인생 스토리라고 해서, 내가 입학 입시를 만들었고, 니네가 자유를 침해한 게 사실이니까, 진상규명을 하세요. 라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과 조치가 바로 나와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선과 조치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개새끼가 사기꾼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개새끼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기 때문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출생일 1985년 4월 10일 30세. 주소 안산시 서부 3동 1117-15번지 303호. 학력 및 경력 2002년 3월 5일 안산 정보고 입학. 2005년 2월 14일 경기 도립 직업 전문학교 입학. 2005년 2월 14일 안산 정보고 졸업. 2006년 6월 10일 디바이스원 병역특례 입사. 2008년 12월 30일 병역특례 소집 해제. 2009년 1월 5일 TH 회사 입사. 2011년 11월 4일 TH 퇴사. 2011년 2월 1일 FM 플렉스 입사. 2013년 3월 10일 FM 플렉스 퇴사. 2013년 3월 10일 한국방송 입사. 2015년 4월 1일 한국방송 퇴사. 자격증 취득사항입니다. 2004년 2월 6일 가스 용접 자격증 취득. 2007년 7월 17일 이정보통 취득. 일정보통 갱신. 지금의 학력 및 경력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눈에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눈에 알수 있는 사항이다. 한눈에 알수 있는 사항이니까 개선과 조치를 해라.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한눈에 알수 있는 사항은 어떤 얘기냐면 니네가 사기를 치고 있는 내용이 한눈에 알수 있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용하는 놈이 자유를 치고 침해하고 있는 범죄자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한눈에 알수 있는 부분인데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사항은 말 그대로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피해? KOR 국제불매문화운동, 문화집회, 인종차별문화운동, 무죄살인, 무죄 방화 운동 등등등등등등등등등 경제적인 손해 치식경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냐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누가? 국민들이. 그런데 제가 자유를 누려야지 법적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씨발 새끼들이 국민한테 피해를 발생시키고 정당화를 하려고 한 개수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국민한테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내가 자유를 누려야지 70억 경이나 되는 국민의 경제적, 문화적인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야. 씨발로만 자유의 가치이고 이해가냐?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니네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씨발년아. 이해가지? 개새끼들아. 그런 부분이라 제가 욕설과 반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의를 침해하고 있는 범죄자 개새끼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 교과서에 등재할 수 없는 음악과 안무입니다. 라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왜?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안무는 교과서에 등재할 수 있는 안무가 맞고 등재를 해야 되는 안무예요. 왜? 안무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부갈로쌤을 가지고 남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잭슨 아인즈를 가지고 남행을 하는 게 맞고 최승희 씨를 가지고 남행하는 게 맞습니다. 꼭 처벌을 해야 돼요.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자유침해 사기극 주범 공범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뭐 충분히 했지만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왜? 죽여버리라고. 이 씨발람들. 이 씨발람들이 완전히 쓰레기니까 얼마나 쓰레기냐면 개쓰레기입니다. 그런 부분이라 준비했어요. 자유침해 사기극 주범 시흥 경찰서 김명훈 경위 2018년 4월 시흥 경찰서 김원종 현장에서 검은 거.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이 새끼를 잡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침해 사기극 주범 시흥 경찰서 김명훈 경위 씨발 새끼 잘 들어. 니 죽여버릴 거니까. 2018년 4월 시흥경찰서 김원정 현장에서 검거. 이날에 잡았습니다. 4월달에 잡았는데 이 씨발 새끼들이 완전히 족같은 새끼들이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침해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날에 잡은 게 맞습니다. 윤석열이 잘 들으라고. 그리고 김명훈 경위라는 경위가 말 그대로 사기꾼이에요. 어떤 사기꾼이냐면 경찰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의 족같은 사기꾼일 겁니다. 완전히 막장일 거고 이 새끼는 인생 스토리라고 해서 방송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고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는 족같은 새끼고 청탁을 수시로 받아 처먹는 부정부패한 개새끼일 겁니다. 왜? 자의를 침해해서 이혼을 시킨 씹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소설을 써서 자의를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설이 가능하게끔 도와준 씨발새끼가 있습니다. 어떤 개새끼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새끼입니다. 이석주 법무사와 안산 단원경찰서 씹새끼들. 그런 부분입니다. 이석주 법무사와 안산 단원경찰서 씹새끼들이 범인이기 때문에 씨발람들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족같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젠 같음 그러기 때문에 주범이 되는 거고 안산 법조타운 이석주 법무사 개새끼하고 안산 단원경찰서 생활지석의 씨발새끼 이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들이고 이 씨발놈들이 이 부분에서 금품을 노리고 위자료로 뇌물수수를 김우식한테 받아쳐먹은 개새끼입니다. 김우식한테
돈을 받아 처먹었어요. 얼마를 받아 처먹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받아 처먹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 내가 5년간 뒷바라지를 한 게 사실이고 이 씨발놈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우식이라는 새끼가 금품을 노리고 장모님 회사에 10여 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개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김동호 과장한테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 이제 제가 장모님의 사이가 된다고 하면은 김우식이 개새끼는 회사를 못 다니는 거예요. 바로 왜? 나는 김우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김우식하고 다르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입학의 시안부를 만드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김우식이 시기 질투로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다. 왜? 내가 사이가 되면은 금품을 노리고 회사를 다니는 부분에서 바로 잘릴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한테 바로 잘렸을 겁니다. 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바로 잘랐을 거예요. 내연남이니까 제가 바로 잘랐을 겁니다. 왜? 나는 내 와이프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라 김우식이가 청탁을 한 게 맞고 위자료 뇌물수수가 청탁이 발생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족같은 새끼니까 얼마나 족같은 새끼냐면 쓰레기 같은 새끼들입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니까 이 부분에서 이 병신 새끼들이 완전히 병신이니까 이걸 물타기를 한 겁니다. 어디다 물타기를 했냐면 이춘선한테 물타기를 바로 한 거예요. 어떻게? 깡패하고 연관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씨발놈아 맞지? 개새끼야. 그런데 이 부분부터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보이기 때문에 한눈에 지금처럼 잘 보입니다. 잘 보이니까 이 족같은 새끼가 이춘선 선배를 가지고 이 사람은 피해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왜?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냐?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으니까 이춘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시흥경찰서 김명훈이 씨발놈하고 안산 단안경찰서 개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춘선의 과거가 있겠죠. 이춘선의 과거가 있을 겁니다. 이춘선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사람 지인들은 제가 잘 알아요. 저하고 같이 뭐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 부분에서 뭐 이춘선 선배하고 친분이 생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 지인이 맞고 이 사람은 학창시절부터 사회생활까지 평범하게 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달 출신의 사업가인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평범하긴 하지만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달 출신이니까 그냥 건달 출신이 아니라 안산의 건달 출신이에요. 그런데 안산의 건달 출신인데 안산 건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국구 정도 되는 건달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지인들도 그 정도 되는 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새끼들이 동네 시골에서 이춘선이라는 깡패가 뭐 말 그대로 뭐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애들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다니고 뭐 저렇게 하고 다니는 부분에서 처벌을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 시흥경찰서라는 조직이 족같은 조직이고 안산단원경찰서라는 조직이 병신같은 조직이니까 이춘선을 어떻게 처벌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이 사람이 뭐 사업 가니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건달이기 때문에, 건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깡패가 아니에요. 깡패가 아니라, 깡패라고 하면은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에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생활 질서계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생활에 위협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생활 질서계라는 질서계에서 경찰이라는 뭐 공권력으로 건달 뭐 이런 조직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체포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생활을 하다가 뭐 잡혀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춘선 선배는 뭐 징역을 갔다 온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이춘선 선배를 가지고 실적을 올리려고 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안산경찰서라는 경찰서가 족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시흥경찰서라는 조직이 족같은 조직이고 안산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족같은 조직이니까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했을 거예요. 왜? 족같은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엮인 거예요. 왜 엮인 거냐면 말 그대로 경찰의 공권력으로 검찰의 공권력으로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용의선상에 저를 올려버릴 수 있는 공권력이 되는 거예요. 족같은 공권력이고 처벌을 해야 되는 공권력인 거예요. 이 씨발 새끼들이 족같은 공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족같은 공권력이에요. 쓰레기 같은 공권력이고 여신아 처먹는 공권력인데 그 공권력은 이제 이 씨발놈들이 그런 공권력이 있으니까 용의선상에 제가 깡패가 아닌데 깡패인 것처럼 올려버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 자유침해를 한 겁니다. 이 족같은 새끼들이 어떻게 이춘선 후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요. 개새끼야. 이춘선을 가지고 엮을 수가 없는 건데 엮으려고 하면은 FM플렉스라고 해서 김종민이라는 사장이 일대 사장님입니다. 일대 사장님을 엮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도 건달 출신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치면 제가 김종민 사장하고 더 친합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저와 커피도 먹은 적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에요. 전화통화도 여러 번 했어요. 김종민 사장하고는. 그런데 병신 같은 새끼들이 이 사람을 안 엮고 이 사람을 엮은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라 이춘선 후배라고 해서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병신 새끼들이 걸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혼인빙자라고 해가지고 이춘선을 여기 딱 엮어갖고 박창기라는 완전한 병신이 있으니까 이 새끼한테 엮어버린 거예요. 이춘선은 박창기한테 그런 부분입니다. 박창기한테 엮어버리니까 이 박창기 미친 새끼가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모자란 새끼, 모자란 새끼니까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혼인빙자의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원인 제공을 해준 겁니다. 없는 걸 알고 있는데 해준 거예요. 왜? 소설을 쓰라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소설을 쓰는 소설이 발생한 기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기간은 언제냐면 소설이 발생한 기간은 바야흐로 정확하게 9년 전입니다. 9년 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올해 39살이기 때문에 와이프를 만난 30세 그런 부분이에요. 30세에 와이프를 만난 거 이때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쓰고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를 만났을 때 소설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박창기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인데 박창기를 이용해갖고 이 새끼가 병신 새끼니까
신혼 초에 박창기하고 연락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연락을 했냐면 이 새끼한테 연락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이 새끼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뭐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뭐 오라고 뭐 어쩌라고 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뭐 내가 지금 여자친구하고 지방에 내려와 있고 갈 수가 없고 이만저만하고 못 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박창기라는 미친놈이 대뜸 카톡으로 저를 미디어의 뭐 이런 발표로 저를 매장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인 초에. 그런 부분이 9년 전에 정확하게 9년 전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새끼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고 찝찝했어요. 그런 부분이고 9년 전이 맞고 100% 이때 소설이 들어갔어요. 왜 이때 소설이 들어갔냐면 FN 플렉스를 가지고 이 병신 새끼들이 9년 전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9년 전에 FM 플렉스를 갖고 정확하게 박창기가 개소리를 할 때 시흥경찰서 안산경찰서에서 FM 플렉스를 9년 전 일을 가지고 턴 거예요. 왜 턴 거냐면 9년이 넘었네요. 9년 정도 되면 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년 정도 되는 일을 가지고 한 10년 넘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뭐 10여 년 전 일을 가지고 뭐 턴 거예요. 왜? 혼인빙자로 걸어보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기극으로 어떤 뭐 경제사범으로 범죄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바로 체포를 하거나 바로 뭐 계좌정지를 시켜야지 수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사력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분을 경찰들이 모를 수가 없고 1, 2년이 아니기 때문에 9년이라는 시간은 10년이라는 시간은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혼인빙자라는 청탁으로 이춘선을 엮으려고 남용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춘선은 여기에 연관이 없어요. 이춘선은 여기에 연관이 없는데 혹시나 이춘선이 연관이 있으면은 이춘선을 엮어버리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춘선이 혹시나 여기 연관이 있으면은 엮기가 좋거든요. 여기는 왜? 사기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사기의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라 몇십억이 발생하는 돈이고 그 당시에 몇십억이라고 하면은 30억이라고만 쳐도 10년이 넘는 일이니까 15년 된 거니까 큰 돈이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큰 돈이니까 털어본 거예요. 혼인 빙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여기에 관련이 없어요. 왜?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시흥경찰서 김명 경위와 안산경찰서 생활지석의 씨발놈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여되어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고의적으로 엮어버린 거. 왜? 이춘선이 있으니까. 이춘선이 있으니까 이춘선이 이 새끼를 잡아가고는 싶은데 잡아갈 수는 없고 여기에 연관된 게 있으면 저를 이제 혼인빙자로 엮으면서 이춘선 새끼도 엮으려고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제 선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춘선은 이제 여기 연관이 없으니까 일단락 된 거고 여기서는 그 부분을 찾은 거예요. 찾은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15년이라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FN 플렉스라는 부분에서 사기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혼인빙자로 원인 제공을 받아갖고 엮은 거고 박창기라는 놈이 FN 플렉스만 이춘선만 해준 게 아니라 물란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원인 제공을 같이 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행적을 대상으로, 행적을 대상으로 소설을 쓸 수가 없는 내용인데 박창기가 도와준 거예요. 박창기가 어떻게 도와준 거냐면 정신병자라고 보면 돼요. 박창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창기는 어떤 새끼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기를 친 개새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기를 친 어떤 개새끼냐면 자이행위 동영상 3개, 식별불가, 강제 동영상 10초, 5초 2개, 와이프 2개, 전여차 1개, 증거의 가치하면 동영상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러기 때문에 가치가 일체 없어요. 왜 가치가 일체 없냐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들 중에 요 정도 영상은 다 찍을 수 있어.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춘선하고 혼인빙자하고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엮어버린 거예요. 왜? 이춘선을 엮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1 노엽, 동영상 2 시흥, 시흥 버스 정류장, 동영상 3 수원역 버스 정류장, 식별불가 관계 동영상 4개, 대변 1 고잔 신도시, 대변 2 한양대학교 근처, 대변 3 선보동 집 근처, 대변 4 평택 주유소. 이 부분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적이고 이 부분은 소설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여기서 써버렸으니까 소설을 같이 쓴 거예요. 왜 같이 썼냐면 2017년도에 공허윤란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말 그대로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으로 저한테 물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소설을 쓴 거고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이라는 부분을, 100만원이라는 처분을 받은 부분에서 처분에 발생하는 효력은 그 사람이 100만원이라는 죄가 있으므로 100만원이라는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1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고 다음에는 재범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100만원이라는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 않고 구속을 시켜서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100만원이라는 처벌로 인해서 전과자로 되는 부분에서 100만원이라는 처벌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돈이 이제 액수가 나가는 부분에서 다음에는 200만원이 아니라 구속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벌을 받은 기소유예라는 처벌은 말 그대로 허광령이라는 검사가 처벌을 했고 범죄 사실이 없고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소유예 처벌을 한 거예요. 다음에 재범을 하면은 가중처벌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처벌의 수위가 똑같아요. 벌금하고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김명훈 경위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물란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새끼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게 맞아요. 맞고 이 개새끼가 소설을 쓴 게 100%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공엄이라는 사건은 정확하게 2017년도 11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2017년도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발생을 했고 2017년도에 발생을 하고 단 한 번도 재범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게 끝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시흥경찰서라는 김명이라는 경위라는 경찰관이 상식적으로 위자료라는 뇌물수수가 발생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허황영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처벌은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결과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침해가 들어간 거예요. 자유침해가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혼인빙자라는 이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혼을 어떻게 시키려고 한 거냐면 자유침해 원인 제공 공범 이 새끼들이 시킨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유침해 원인 제공 공범 이 새끼들이 그러기 때문에 공범이고 범인인 거예요. 이 씨발놈들이 어떤 새끼들이냐면 김명훈 경희하고 똑같은 개새끼들이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입니다. 김명훈 경희가 청탁을 받아먹은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서 김명훈 경희는 박창기라는 기자한테 내가 청탁을 받지 않았어요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창기라는 기자 새끼는 이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새끼가 김명훈이라는 새끼가 내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새끼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친구 기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얘는 김명훈이 경위는 박창기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범인 새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범인이니까 김명훈이 경위 입장에서는 과학수사라고 해가지고 연병을 한 부분에서 박창기를 이용한 거예요. 왜? 박창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공권력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멀쩡한 사람도 언론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매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가 이야기한 게 맞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디어의 발표로 너를 뭐 매장을 시킬 수가 있어라고 혼인 신원 초에 이야기한 부분은 이 새끼가 실행을 시킨 겁니다. 이 새끼가 이야기한 대로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새끼가 9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이 새끼가 한 거예요. 그대로 100% 한 거니까 이 새끼가 공범이 맞고 범인이에요. 100%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알고 있는 거고 이 개새끼가 완전히 쓰레기니까 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행동을 못하고 고의적으로 자의로 침해한 사항을 원인 제공을 해준 거예요. 혼인 빙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혼인 빙자라는 부분이 행적을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왜? 말 그대로 행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행적은 제가 충분히 방송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행적을 대상으로 써놓은 부분이에요. 그냥 대변을 본 부분. 그러고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이 새끼가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뒷받침을 해줬냐면 여기에 뒷받침을 해준 겁니다. 혼인 빙자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새끼가 완전히 병신 새끼인 거예요. 박창기라는 기자 새끼가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자의를 침해하는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한 부분이고 자의를 침해해가지고 이혼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바랬던 거예요. 박창기 기자가 어떻게 바란 거냐면 박창기 기자가 201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결혼을 했고 2017년도에 몇 월 달인지 모르겠고 뭐 결혼식을 한다고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박창기 뭐가 뭐 결혼식 하니까 뭐 오라고 해서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도 공모가 들어간 거예요. 2017년도에 누구한테? 이 새끼한테만. 그런 부분이 박경석한테까지는 안 들어갔을 것 같고 이때는
이 새끼가 다 한 거예요. 박창기 개새끼가. 이 새끼가 쓰레기고 박창기 꼭 처벌해야 됩니다. 이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고 이 새끼 때문에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이 새끼 때문에 자유를 침해한 거고 이 새끼 때문에 경찰관을 속인 거고 문재인 대통령을 다 속인 거예요. 이 개새끼가. 박창기 씹새끼가.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이 씨발 새끼. 족같은 새끼니까 꼭 처벌할 수 있게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이 개새끼가 그러기 때문에 2017년도에 고의적으로 피로연이라는 부분으로 뭐 저한테 뭐 이런 뭐 결혼식에 뭐 관련해 약간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충분히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인데 이 새끼가 연락을 안 하고 고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술을 먹는 그 날에 박창기 친구라는 새끼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리에 제가 합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합석을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갔더니 박창기 기자가 저한테 왜 전화를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전화 잘 안 받고 와이프나 뭐 부모님이 전화하면 전화를 잘 받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아요. 원래 그리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나 전화 온지 뭐 몰랐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 30통을 넘게 했다고 하니까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일을 하느라고 못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봤더니 지가 30통을 전화를 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박창기 기자를 차단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얘는 그냥 먼 친구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얘가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고 그리고 이날 박창기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춘선 선배하고 일을 하는 거를 뭐 선배하고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박창기도. 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박창기하고는 안 친해도 박창기 친구하고는 제가 친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얘도 알 거예요. 아는데 고의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 소설을 써보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원래 얘기한 대로 얘기를 했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때 장사를 하다가 접었고 잠깐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나 그때도 좀 이상했고 그 이후로 이젠 박창기 결혼식에 가서 제가 자유를 침해당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창기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 개새끼가 족같은 새끼니까 박창기 결혼식에 딱 갔는데 그때 스토킹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저한테 뭐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제가 스토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창기라는 놈은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하고 박창기 기자 친구가 저한테 뭐 박창기 결혼한데 뭐 피로연을 뭐 결혼식을 뭐 서울에서 하니까 피로연을 서울에서 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스토킹을 제가 받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혼인빙자라고 해가지고 뭐 스토킹을 받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젠 상식적으로 박창기 기자라는 놈이 범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2017년도부터 그런 부분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족같은 새끼가 완전히 개막장이고 고의적으로 뭐 전화를 뭐 저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 부분은 뭐 그때부터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창기 결혼식에서도 그 당시 뭐 결혼식장에는 채널A 관계자분들하고 뭐 박창기 뭐 지인들이 왔겠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 부분에서 저는 뭐 친구니까 결혼식을 간 거예요. 왜? 친구기 때문에. 모자란 친구라고 하더라도 모자란 친구니까 결혼식을 가준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이 박창기처럼 모자란 애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가 족 같은 새끼니까 결혼식장에서도 자유로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을 남용을 한 거예요. 결혼식에서도 스토킹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박창기 씹새끼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 개새끼 때문에 제가 자유로 침해당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어떤 개새끼냐면 이 씨발놈이 이춘선 선배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원인쟁을 결혼식 하기 전에 한 거예요. 한 거고 서클이라는 클럽장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춘선 선배를 보고 고의적으로 인사를 안 하고 저하고도 인사를 안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은 스토킹을 하고 있는 범인을 잡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겠죠. 왜? 한 방에 끝날 거니까. 이런 개새끼한테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찰관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족같은 기자새끼한테 도움을 안 받아도 제가 스토킹을 하는 뭐 이런 사항이 아니고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100% 피해자고 경찰관이 무조건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상규명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고. 왜? 스토킹을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절도를 고의적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원정을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제가. 김원정을 현장에서 잡았는데 잡은 부분에서 이젠 이석주라는 법무사가 김원정을 현장에서 잡고 제가 법적인 공방을 해서 박창기 기자부터 시작해서 이춘선 선배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개새끼가 알고 있으니까 이 병신새끼가 이석주 법무사라는 놈이 범인인 거예요. 범인이니까 범인을 잡았으므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확 바뀌는 건데 이 새끼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고 제가 입학의 시험으로 창작한 거랑 똑같은 사항이 돼버린 거예요. 박창기라는 이런 병신한테 도움을 안 받아도 이춘선 선배한테 도움을 안 받아도 스토킹하는 개새끼를 제가 모가지로 확 비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때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이 족같은 새끼가 안산 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라는 안산 단원경찰서의 짭새하고 시흥경찰서라는 짭새 개새끼들하고 자유를 침해합시다 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저를 병원에 보내게끔 해갖고 피해망상증이 한 환자라고 해서 자유를 침해한 사기극인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잡았는데 잡은 사항을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이 새끼들이 누가? 시흥경찰서 김명훈이 시발놈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이춘선도 잡고 싶고 저도 잡고 싶고 하니까 이석주 법무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이석주 법무사는 범인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석주 법무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네 사건으로 관련해갖고 내가 이야기를 직접 해봤다 라고 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 입으로.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일이 내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별일이 아닌 것 같고 뭐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병원을 가봐. 이지랄한 거 이 병신 새끼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왜 이 새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개새끼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고 변호사님을 가지고 판사님을 가지고 다 사기를 친 거예요. 이석주 법무사 새끼가. 그런 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병원을 가게끔 안산 단원경찰서 경찰관을 내가 잘 알아. 법무사니까 잘 알겠죠. 잘 아니까 내가 안산 단원경찰서 경찰관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에 대해서 너 사건에 대해서 그 일이 별일이 아니야. 별일이 아니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남겨야 되고 법적으로 다퉈야 되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너를 스토킹을 하고 있고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을 진단을 받으라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라고 그렇게 저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판사님한테 사기를 친 거고 어떤 이유로 자유를 침해할 계획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혼인빙자라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에요. 이때는 이혼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씨발 병원을 안 갈 수가 없는 거고 씨발 병원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새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개새끼니까. 별일이 아니래요 이 씨발놈이. 왜? 내가 범인을 잡았기 때문에. 범인을 잡았는데 이 새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 내가 범인을 잡았으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뭐 검찰총장이고 뭐 법무부 장관이고 뭐 검사고 뭐 범인이고 뭐 그런 분이 상관이 없이 대한민국 경찰관분이 대한민국 수사관분들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된 거예요. 왜? 현장에서 잡아버렸고 휴대폰을 파산했고 폭행을 했고 달리는 차에 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개새끼들 그걸 알고 사기를 친 겁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석주 법무사 때문에 사기를 친 게 된 거예요. 그분을 이젠 안산 단원경찰서가 그러기 때문에 범인이 맞고 범인이 맞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어떤 새끼들이냐면 족같은 새끼들이고 이춘선을 깜팡에 쳐넣으려고 한 개새끼들인 거예요. 이 새끼들이 족같은 새끼들입니다. 능력은 없는 새끼들이고 FM 플렉스를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뭐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떤 상황으로 막 볼 수 있는 상황은 뭐 지네들이 잘 아는 상황인데 뭐 여기서 뭐 고의적으로 문을 닫은 부분이 있으니까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시일이 많이 지났고 이만저만해서 회사 문을 닫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 했어야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단원경찰서라는 이 병신 새끼들이 어떤 병신 새끼들이냐면 스토킹을 하고 이제 막 지랄을 할 때 제가 청문감사실이라고 해가지고 다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와이프하고 이제 뭐 다투는 부분에서 뭐 신고가 들어간 부분을 안산 단원경찰서라는 청문감사실에서 고의적으로 그때 청탁을 받아 처먹고 저를 대상으로 엮으려고 사소한 다툼을 가지고 법원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누가? 이 개새끼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라는 씹새끼가 김우식이라는 개새끼한테 청탁을 그때부터 받아 처먹고 언제부터 9년 전부터 받아 처먹고 2015년도 14년도 뭐 16년도에 다툼 부분을 가지고 안산 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올려버린 거예요. 혼인빙자를 걸어보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다툰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와이프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사소하게 다툰 거고 말싸움밖에 안 했어요. 말싸움밖에 안 했고 싸운 부분에서 뭐 제가 뭐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아프리카 TV 방송을 할 때 보이는 침대에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침대가 조금 좁습니다. 싱글 침대니까 이 침대에서 와이프가 그때 뭐 저를 일어나라 그랬나 뭐 다퉜었나 뭐 그래가지고 뭐 저를 때렸어요. 뭐 뒤통수로 때렸나 해가지고 아이 그만해 하고 해가지고 저는 와이프를 안 때려요.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해 하라고 하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팔꿈치로 와이프가 맞은 적이 한 번 딱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딱 한 번 있고 다투는 과정에서 뭐 하지 말라고 방어하는 부분에서 와이프가 멍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 폭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팔꿈치로 와이프가 맞은 부분도
몸을 움직이다가 제가 누워있는데 계속 때리니까 일어나다가 막다가 맞은 거예요, 와이프가. 그런 부분입니다. 막다가 맞았으니까 폭행을 한 적이 없어요, 와이프를. 그런 부분입니다. 여자를 폭행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혼인민재가 될 수가 없고 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 와이프를 폭행을 하고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올려버린 거예요. 가라로 조서를 쓴 거고 가라로 조서를 썼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안산 법원까지.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와이프도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안산 법원까지.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조작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2015년도부터 16년도부터 그러기 때문에 9년 전이 맞습니다. 9년 전이 맞고 이 새끼들이 100% 사건 조작을 한 게 사실이고 증거 조작을 한 게 맞아요.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감사실에서도 이제 그 부분으로 뭐 법원까지 올렸으니까 경찰관 입장에서 족같은 거예요. 누가 안산 단원 경찰서라는 청문감사서 직원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족같은 겁니다. 족같고 아 같은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선부 이동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이 족같으니까 저한테 사과 조치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왜? 내가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사건을 조작을 하고 지랄을 하고 연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와이프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와이프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안산 법원에서 조작을 한 사건을 가지고 아무런 처벌을 하지 못했어요. 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와이프를 폭행한 적도 없고 사소한 다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일을 똑바로 하라고. 개새끼들하고 족같은 새끼들아 이 씹새끼다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들하고 항의를 한 겁니다. 청탁을 받아먹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새끼들이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혼인민재 하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혼인민재를 하려고 이때도 정확하게 따지면 엿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엿을 먹은 거냐면 저한테 엿을 먹은 거죠. 공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혼인민재를 시키려고 개수작을 부렸는데 청문감사실에서 사과조치를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엿을 처먹은 겁니다. 이 새끼들이. 왜? 나는 떳떳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때부터 이춘선을 가지고 사기극을 실행을 하려고 혼인빙자를 시키려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어떤 소설을 썼냐면 씨발놈들이 이 소설을 쓴 겁니다. 범죄 내용 잘 들어 이 씨발놈아. 세계인 자유침해, 혼인빙자 증거 조작, 살인 미수 살인, 교과서 등재 침해, 피해 발생 기간 1000년 이상, 그 외 회복 불가 피해, 상식 처벌 수위 사형. 이걸 쓴 겁니다. 이걸 쓴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처벌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하면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조치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조치사항을 안 만든 거예요. 왜? 박창기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박창기가 어떤 새끼냐면 그러기 때문에 혼인빙자라는 부분을 경찰관분이 무조건 진상규명을 하는 거고 검찰에서 무조건 진상규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새끼가 다 해준 거예요. 박창기 미친놈이. 이 새끼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뭘 해줬냐면 이 개새끼가 말 그대로 김원종을 잡았을 때 끝난 일인데 이 병신 같은 새끼니까 친구의 아무 문제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자유 침해를 할 수 있게 자유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진술이 안 맞습니다.
이걸 해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 김명경이보다 더 나쁜 새끼고 쓰레기 같은 새끼인 거예요. 행적을 대상으로 소설을 쓸 수가 없는데 소설을 쓰게끔 도와준 거예요. 왜 도와준 거냐면 고의적으로 혼인 빙자가 맞다고 원인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혼인 빙자가 맞다고 원인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뭐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소설을 쓸 수 있게끔 도움을 준 겁니다. 그리고 사기를 쳤다고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와이프는 말 그대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를 뭐 칠 수가 없어요. 와이프한테 사기를 치고 안 치고 할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와이프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와이프인데 자의를 침해한 상황에서 사기를 칠 수 있게끔 혼인빙자를 한 거예요. 누가? 박창기 미친 새끼가. 어떻게 한 거냐면 와이프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와이프를 가지고 와이프 외모를 가지고 혼인빙자를 했습니다. 왜? 와이프가 10살이 어리고 10살이 어릴 수도 있어요. 당시에 와이프가 화장을 해가지고 저는 20살인지도 몰랐고 정확하게 뭐 성숙해 보였습니다. 와이프가 화장을 해도 이쁘고 화장을 안 해도 이뻐요. 얼굴이 이쁩니다. 얼굴이 이쁜데 화장을 안 하면은 제 눈에는 이뻐요. 제 눈에는 이쁜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혼인빙자를 했다고 했을 거예요. 왜? 완전히 쓰레기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완전히 쓰레기니까 저는 송영준은 이제 얼굴을 보고 연애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원인지행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와이프가 얼굴이 이뻐요. 얼굴이 이쁩니다.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을 지운 게 더 이쁘더라고요. 화장을 한 것도 이뻤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새끼가 박창기 미친 새끼 완전히 미친 새끼예요. 미친 새끼니까 얼굴을 보고 연애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박창기가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얼굴을 보고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얼굴을 보고 뭐 사람을 연애할 수 있는 거죠. 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가지고 외모도 볼 수 있고 배경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봐요. 상식적으로 연애를 할 때 외모를 누가 안 봅니까?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다 이뻤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젠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새끼가 미친 새끼입니다. 미친 새끼니까 이 부분에서 소설을 쓸 수 있는 무작위의 과학수사가 아니라 삽질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과학수사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과학수사는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첫 번째로는 잣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잣대를 가지고 조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잣대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건데 증거라고 하는 거면 이제 말 그대로 혼인빙자의 증거는 저는 증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혼인빈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사기를 쳤습니다. 요걸로 간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창기가. 그런 부분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죄가 없으니까 사기를 쳤습니다라는 부분을 진술이 안 맞아야 하는 부분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피해만 받은 그냥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침해 피해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유침해 피해자고 자유를 침해한 박창기의 원인 제공이 그러기 때문에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경찰관이 스토킹을 한 게 맞지만 박창기 자유침해의 주범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와이프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빠가 자유로 침해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오빠가 자유로 침해하는 사항을 해결을 하게끔. 왜? 부모님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혼인을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제 문란한 사실이 있습니다. 깡패하고 연관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다 해주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이혼을 해주고 자유로 침해하고 있는 개새끼 모가지를 잘라버려야겠다.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한 거니까 와이프는 현명하게 대처를 한 거고 박창기가 주범이 맞습니다. 주범이 맞고 이 새끼가 사기꾼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부분에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뭐 제가 뭐 설명할 내용이 뭐 과장이 되거나 뭐 진술이 안 맞는 부분은 아예 없고 박창기가 범인이 맞습니다. 박창기 범인이 맞고 범죄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세계인 자유침해, 혼인빙자, 증거조작, 박창기, 살인미수 살인, 교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말 그대로 왜 교사가 되는 거냐면 살인미수하고 살인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붙어요. 왜? 제목이 크기 때문에. 제목이 크니까 어떻게 큰 거냐면 자유침해한 부분은 형량이 큰 거예요. 왜? 지금의 형량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범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시간과 기간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유침해가 붙으니까 교사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가. 교사를 해준 거예요. 살인한 범죄도 이젠 살인을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고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고 사건이 발생을 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범죄가 크기 때문에 범죄가 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람이 죽는 범죄나 미수가 되는 범죄는 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범죄가 크니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 걸리면 인생이 쫑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병신이라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면은 그 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인생이 쫑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인생이 쫑나는 죄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교사의 범죄인 거예요. 지금의 범죄는 자유침해 교사.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박창기 씨발 새끼가. 박창기 씨발 새끼가 족같은 새끼인 거. 이 새끼하고 이제 어떤 새끼냐면 김명훈 경이 개새끼. 이 새끼가 족같은 새끼니까 교사를 둘이 한 겁니다. 둘이 해가지고 살인미수 살인이라는 피해를
발생을 시킨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젠 받은 피해는 살인 미수가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일이 맞고, 저는 살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발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교사를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놈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죽게끔 바라는 거고, 교과서 등재라는 침해가 이제 천년이라는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교사가 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박창기를 이용해서 교사를 꾸민 개 짓거리입니다. 개 짓거리니까 이 부분은 과장이 아니라 피해 내용이 교사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교사가 왜 들어가는 거냐면 범인이 김명훈 경위와 박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유침해 사기극.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원종을 현장에서 잡은 것처럼 범인을 현장에서 잡은 게 맞고, 입학입시라는 안무와 자유를 가지고 잡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처벌할 수 있는 문화운동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동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하는 놈은 말 그대로 박창희 기자 씹새끼하고 이 개새끼 꼭 처벌해야 됩니다. 박경석 씨발새끼하고 이 새끼들이 입학입시 안무 저작권까지 다 침해를 한 거예요. 씨발새끼들이 조현병 환자라고 이 족같은 새끼들입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꼭 처벌해야 됩니다. 이석주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이 개새끼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저도 피해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완전히 쓰레기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새끼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새끼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새끼 친구들은 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강호라는 친구는 걔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왜? 박창기하고 박경석이 고의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걔는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얘네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고 주범이 될 수 있는 범죄자 새끼인 거, 이 개새끼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강호는 피해자가 맞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라고 만약에 참오시기하고 뭐 다른 개새끼들하고 시부린다고 하면은 아가리를 가위로 찢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 새끼들 개새끼들 때문에 입학의시 안무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직거리를 했을 거니까. 교사.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새끼들이 교사를 한 거예요. 교사범죄입니다. 교사범죄. 꼭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씨발놈들. 제가 그래가지고 방송 초반 때부터 동영상에 자막을 확 박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박았냐면, 구독자 12명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라고 박아버린 거예요. 왜? 이 씨발람들이 범인이기 때문에 교사범죄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새끼가 이제 주범이 맞는데, 경이 씨발람이 주범이 맞습니다. 주범이 맞는데 교사를 이게 이 씨발람들이 이제 만들어준 거거든요. 공범이 돼버린 겁니다. 이 병신 새끼들 공범이 돼버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젠 범인을 알고 자막이 바로 박은 거예요. 이 새끼들 처벌하라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새끼들이 범인이니까. 입학입시 안무를 가지고 침해할 수가 없는데 이 새끼들이 구독자였어요. 처음부터 구독자였는데 침해를 한 거예요. 왜? 교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경찰관을 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가지고 교사를 한 겁니다. 이 씨발놈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족같은 새끼들이고 처벌을 꼭 해야 됩니다. 처벌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이 씨발놈들. 이 부분에서 이제 남용하는 놈들은 지네들이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상이 나온 범죄라고 뭐 봐야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경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만든 거고 교사의 사항이 이제 나온 범죄인데 교사를 김명경이가 한 거예요. 김명경이가 청장을 하려고 교사를 한 건데 박창기라는 놈이 이제 그분으로 출세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부정부패한 자유침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춘선 선배를 갖고 출세를 하려고 한 김명훈 경위하고 안산경찰서 10새끼들이고 개새끼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교사가 들어간 거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를 하려고 김명훈 경위가 자유침해를 한 거고 그 부분에서 이 새끼들이 똑같이 출세를 하려고 교사를 한 거예요. 자유침해를 하라고 원인제공을 계속 해준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범인이 그러기 때문에 박창희가 맞아요. 100% 박창희가 맞고 범인이 바뀔 수가 없어요. 박창희가 100%고 이 부분에서 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입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없고 김웅식이라는 놈이 그러기 때문에 청탁을 한 부분이 맞고 이면에서 청탁을 하는 사람이 또 있고 이춘선이라는 선배가 있으니까 박창기가 고의적으로 출세를 하려고 남용을 한 겁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기는 싫고 자의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이춘선 선배를 가지고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자유 침해를 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 범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붙는 거냐면 지능사기. 지능사기가 되는 겁니다. 지능사기. 그냥 사기가 아니라 과학수사로 사기를 친 거예요. 과학수사로 말 그대로 과학수사라는 게 뭡니까? 상식적으로 말 그대로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과학수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능사기가 맞아요. 입학입시 안무를 가지고 과학수사를 한 거예요. 왜? 지능사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과학수사를 갖고 입학입시 안무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3분이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3분이면 확인이 되는데 뭐하러 수사를 합니까? 그런데 교사를 꾸미기 위해서 증거 조작이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사가 증거 조작이에요. 처음부터 교사를 꾸민 범죄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꼭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김명훈 경위 사형, 김원종 사형, 안산 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관련된 씨발새끼 사형.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새끼 관련이 있어요.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 천문간판실이라고 제가 뭐 2018년도에 접수했을 때 생활질서계에서 나와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새끼 범인이에요. 범인이고 천문감사실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새끼가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왜? 위자료 뇌물수수로 받아 처먹은 개새끼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 이 새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저희는 관련이었고 시흥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인이 100% 맞아요. 그 정도 이야기는 천문감사실에 제가 접수를 했고 천문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티가 났어요. 그런 부분이고 수원에 장사를 할 때도 생활질서계라는 차량이 여러 번 받고 순찰차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질서계는
위자료 뇌물수수를 받아쳐먹은 경찰이 100% 맞을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증거 조작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자유침해를 함으로써,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침해를 함으로써 교사를 한 살인미수가 되는 거고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니네가 죽인 거라고. 잘 들어. 김미영 경위 사형. 이걸 할 거라고, 개새끼야. 이해가냐? 김미영 경위 사형. 생활질서에 자유침해 경찰관 사형. 위자료 뇌물 수수 받아쳐먹은 경찰관 사형. 고문 판사 사형. 입학입시 안무 저작권 침해 판사 사형. 윤석열 씨발놈 사형. 이걸 할 거라고. 박찬기 사형도 마찬가지고. 왜? 니네가 교사했기 때문에. 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교사를 해가지고 문화운동을 가지고 말 그대로 본인이 뭐 이런 자유침해를 한 부분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능적인 사기가 맞고, 문화운동으로 인해서 교과서 등재라는 침해로 발생하는 피해는 살인미수와 살인이 될 수 있는 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왜 맞는 거냐면, KOR 국제불매문화운동을 천년을 할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와 빙산의 일각인 손해고, 제가 실제로 만든 입학입시 안무의 저작권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손해가 매우 크고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고, 얼마나 확인이 되냐면, 사람마다 한 달에 먹는 것도 다르고 자는 거는 똑같겠지만, 비슷하겠지만 생활하는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민생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생존권. 생존권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자유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들어가는 거냐면, 사람마다 생활하는 게 다소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빈부격차가 있고, 과학수사를 한다는 놈들이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족같은 새끼들이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씨발랍니다. 꼭 처벌을 해야 돼요. 생존권과 자유권이 있는 5,5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부터 할아버지까지 한 달에 30만원을 쓸 수도 있고 20만원을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되는 거고, 경제적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농수산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생존권과 자유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족같은 새끼들인 거. 완전히 쓰레기인 거예요, 씨발 새끼들이. 국민의 돈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들. 국민의 돈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 부분이. 국민의 돈이 바로 자유고 바로 문화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박진영 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진영 씨는 알고 있다고. 왜? 저작권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이
원인쟁호 하려고 뭐 원인쟁호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서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생존권과 자유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짜바리 개새끼하고 윤석열이 씨발 새끼가 몰랐다고 하면 기자 개새끼가 몰랐다고 하면은 개소리를 하는 거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교과서 등재라는 저작권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로 쌤이 맞습니다. 부가로 쌤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과학수사를 이용을 해갖고 부갈로스의 쌤의 건강을 가지고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개수작이기 때문에 경제적 농수산부터 시작을 해갖고 삼성전자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까지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문화운동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부갈로스 쌤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가로 쌤이 맞기 때문에 지금의 부분은 20만원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20만원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게 민생인 거라고 이 병신새끼야. 이해가냐? 경제의 가치라고 그게 여신아 처먹으라고 이 병신아. 20만원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라고 농사를 지어갖고 20만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20만원 가지고 상추를 팔고 야채를 팔고 과일을 팔아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먹고 사람인데 삼성전자 회사원의 연봉이 발생하는 부분과 뭐 국민들의 뭐 이런 연봉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문화운동으로 인해서 수익이 뭐 발생하는 부분에서 뭐 씀씀이가 저하된다고 하면은 생활 소비가 바로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저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생존권이 말 그대로 뭐냐면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유이기 때문에 생존권이 들어가는 진상규명이 되는 거예요. 왜? 자유입니다. 제 자유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의 호소는 이제 저의 생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가족의 생존을 가지고. 이해가십니까? 시발로마? 내 자유이고 내 가족의 자유이고 내가 뭐 억울한 부분에서 남용을 하다가 고문을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건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우리 가족이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하면은 다 본인들의 잘못입니다. 남용하고 있는 놈의 잘못이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침해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침해를 한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국제적으로 까발리기 위해서 입학입시 안무를 만든 거고 그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들 모두 다 침해를 받는 피해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살인 미수가 될 수 있고 살인이 될 수 있는 범죄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범죄가 맞고 얼마나 족같은 범죄냐면 박창기 씨발놈이 지금 어떤 족같은 범죄를 한 거냐면 살인미수와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가로쌤 자유를 침해해서 그런 부분이에요. 미국이라는 국가와 일본이라는 국가와 이탈리아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모두 다 문화운동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새끼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왜 해야 되냐면 지금의 설명드린 내용이 다인 거예요. 왜? 족같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이 부분은 이제 살인미수와 살인이 발생하는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가장인데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발로만 잘 들으라고 니네 죽여버릴 거니까 자유를 침해해서 생존권을 침해한 거란 말이에요.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김명웅 경위가 범죄자가 맞다고요. 윤석열이 하고 맞죠?
박창기가 범죄자가 맞습니다. 제가 한 달에 500만원씩은 벌었는데 장사를 할 때 400억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자유를 침해해가지고 거지를 만들었거든요 이 새끼들이. 그러면은 제가 4,500을 벌다가 거지가 됐는데 약탈을 해갖고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자유를 침해해서 생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 게 경제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KOR 국제불매문화운동과 인종차별문화운동과 교과서 등재라는 피해라는 운동은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을 하고 그 부분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살인 미수와 살인이라는 피해가 발생하는 운동이 맞다고요. 맞죠? 씨발 새끼야.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피해가 되는 거냐면 니네가 하고 있는 범죄인 거야. 누가? 자유침해 쓰레기들. 니네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을 자유로 죽이고 있는 거야. 족같은 범죄를 하는 거고 이 씨발놈아. 그런 부분입니다. 이웃인 여러분들, 일본인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 새끼들 꼭 처벌할 수 있게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이 새끼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감히 좀 오지? 이 씨발놈아! 그러기 때문에 씨발놈이 이제 박창기라는 이제 병신 새끼가 있었으니까, 이 새끼는 이제 어떤 새끼냐면 병신 새끼니까, 그냥 병신도 아니고 받아쓰기를 하는 병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모자란 새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새끼는 모자란 새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이 새끼는 알고 있을 겁니다. 김명훈이 경희 개새끼. 이 새끼는 알고 있는 거고, 윤석열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민생이 그런 거예요. 민생이 그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선거에 국민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안 뽑아도! 내가 시간이 없고 씨발 야채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씨발 바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는 씨발 내 생활에 안정을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씨발놈을 처벌할 수 있는 윤석열이를 뽑아야겠다 라고 해서 투표를 한 거라고 개새끼야. 왜? 직접적으로 민생에 피해를 주고 있는 족같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씨발년아? 그런 부분입니다. 니네가 직접적으로 씨발 새끼들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한테 살인미수와 살인이라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족같은 새끼들인 거야. 이 씨발 새끼야. 이해가 가냐? 병신 새끼야?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고 이 새끼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남용을 한 게 사실이에요. 왜? 조현병 환자라고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야. 문화운동이 씨발 언제 발언했냐면 3년이 넘었습니다. 경제적 손해가 엄청나겠죠? 상식적으로 이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 부분에서 이 씨발 새끼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씨발놈아 연봉을 씹새끼야 1억 받는 사람도 있고 2억 받는 사람도 있고 씨발놈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빈부격차가 다양하다고 이 씨발놈아 100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이 씨발놈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분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 경제적인 문화의 가치. 이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화의 가치가 그냥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박진영 씨라는 뮤지션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라고 해가지고 이 씨발 안무 만들어갖고 까딱까딱까딱 해서 안무 만들고 띵띵띵띵 해갖고 안무 음악하고 안무하고 잘 어울리는 앨범을 만들어갖고 미국 시장도 진출하고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JRP하는 기획사를 운영을 함으로써 2PM이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대한민국 문화에 뭐 선도할 수 있는 가수가 육성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 그 부분으로서 인프라가 생기는 거고, 문화가 형성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라고. 병신아, 경제가 바퀴야, 바퀴. 바퀴니까 거기에서 박진영 씨가 1000억을 번다고 하면은 1000억에 대한 인프라가 대한민국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라고. 거기서 바퀴처럼 족같은 새끼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씨발로마, 내가 만든 게 족같은 새끼야 70억경이 맞다고. 이 씨발로마 70억경이 맞다고? 맞다? 상식적으로 인정하지? 이유분을 미국 국가가 사기를 당한 거야 상식적으로? 교과서 등재라는 침해를, 사기를 당했다고? 맞지? 이 부분도 인정하지? 씨발놈아! 그러면은 개새끼야, 미국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상식적으로? 가만 안 있겠죠. 왜? 70억경 사기당했으니까. 가만 안 있으니까 문화운동을 하는 거야 씨발놈아. 왜? 이네 죽여버리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70억경이라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70억경이라는 피해에 대해서 억울한 거야. 내 자유가 억울한 거고. 그런 부분이다. 문화운동은 100%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천년이 갑니다. 천년을 가고, 천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문화운동으로 가는 거라고. 쭉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진상규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씨발 새끼야. 진상규명을 안 할 것 같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행동이라는 수위를 올려주시면 되고, 진상규명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 왜 할 것 같냐면 문화운동 천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병신이 있어가지고 진상규명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박창기라는 병신이 있었으니까 진상규명을 이제 안 하려고 한 거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젠 알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와 문화의 가치를 아니까, 피해를 받는 부분도 지금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안무가 국민의 돈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민의 교과서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문화운동 할 거고, 미국에서 이젠 문화운동 수위를 높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계인들이 카톡 한 번만 돌리면은 싹 죽여버릴 수 있다고. 그걸 할 거라고 이제. 왜? 니네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니네가 뭘 한 거냐면 자유를 침해해서 나를 위장살이를 하려고 한 거야. 인정하지? 씨발놈아. 신민우라는 가장을 니네가 죽인 게 맞아. 왜?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봤어 씨발놈아. 직접적으로 내가 봤어. 박영출이라는 이사는 이제 원인 제공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왜? 이 새끼 때문에 FN플렉스에서 일을 한 새끼 신민호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로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출 이사라는 놈이 한 번도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 새끼는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FN플렉스를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주범이고, 사기를 안 쳤다고 위장을 했기 때문에. 이놈이 위장을 한 겁니다. 연극을 한 거예요. 회사를 가지고 30억을 갖고 20년 전에 연극을 한 놈이에요. 회사를 가지고 엄밀하게 치면은 족같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영화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 반전 두두두두둥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새끼는 피해자라고 존나 연기를 했는데, 씨발놈이 이 새끼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딱깍짝깍짝깍짝깍짝깍 하면서 윤영조 사장하고 김정민 사장 깡패 새끼들이라고 맨날 욕을 하고 다니면서 후가공 업체 가서 구멍을 매일 뚫고 있는, 지 돈 벌려고 구멍을 뚫고 다니면서
여기 사장님들이 깡패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회사를 뺏어 먹으려고 한 연극을 한 놈이에요. 연극을 한 놈이니까 신민우라는 과장이 자살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이놈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이니까 신민우 과장을 죽인 게 맞아요. 죽인 게 맞고, 신민우 과장이 왜 죽었냐면,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한국광성에 다닐 때도 이제 신민우의 가정의 금전적인 사안과 저의 친분에 대해서 박영출 이사는 알 수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민우 과장하고 저하고 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박영출 이사가. 왜? 원인쟁을 했을 거라고 하면. 그렇게 원인쟁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민우 과장에 대해서 신민우 과장은 억울해서 죽인 게 아니라 내 동생이지만 물러내서 자살을 했습니다! 라고 원인쟁을 할 족같은 새끼인 거예요. 그런 개새끼입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해하십니까, 국민 여러분들? 지 동생 새끼고 신민우라는 가장으로 인해서 지가 FM플렉스를 운영을 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신민우 과장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자살한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도 그렇고 신민우 과장한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안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 형으로서 형으로서 노릇을 못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신민우 과장이 물러난 사람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서 자살을 했어요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영출 이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민우 과장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금전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얼마나 안 좋냐면 금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 밥을 먹는 부분에서 뭐 반찬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매달 월급이라고 발생하는 부분에서 월급을 받고 뭐 딸 학원을 보내고 저축을 하는 부분에서 빠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문이 과장이 한국광성에서 씨발 200만원 받는데 아유 씨발 200만원 250만원 받고 이 족같은 회사는 내가 계속 다녀야 되냐, 어디 돈 버는 데 없니 평준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과장님이라고. 씨발로만 니 학원 다르다고 박영출이 이해하십니까 이사님 이 씹새끼야? 그런 부분입니다. 너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야. 왜? 니는 족같은 새끼니까. 왜? 신민우 과장이 한국광성 다닐 때 구치소까지 가는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너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신민우 과장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민우 과장은 뭐 거기 까지만 생각을 한 거야. 박영주 이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만 그냥 개새끼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개새끼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민우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FM플렉스에서 씨발 사장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몇십억을 벌었는데 씨발 우리는 씨발 돈도 못 벌고 했으니까 한국광성을 열심히 다녀갖고 한국광성을 좀 키워보자. 내가 이 대리가 아니라 과장 자리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민우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솔직히 내가 대리는 달아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민우 과장이 미안하고 내가 FM플렉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광성까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리가 아니라 과장 자리도 달아줄게. 열심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신민우 과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아니까 이 사람이 가족에 대한 애착과 뭐 금전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절대 아니고 물러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 신민우 과장이 위장살인한 부분은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은 딸아이 학원비와
생활비가 걱정되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이니까 이 사람이 뭐 물러나는 짓을 뭐 또 해가지고 뭐 자살을 했다는 부분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신민우 집에 이제 갔을 때도 회사에 안 나온 날 신민우 과장이 체포가 된 날 안 나온 날에도 뭐 이 사람 스토킹을 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스토킹을 했으니까 이때 저를 스토킹을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 맞지, 씹새끼야? 이 사람 스토킹을 한 거니까 이 사람 스토킹을 한 거예요. 어디서 안산경찰서에서 했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나이가 내가 이 27살이니까 27살에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저를 왜 스토킹을 합니까? 저를 스토킹을 안 하겠죠. 이 사람 스토킹을 한 거, 이 사람 스토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된 날에 제가 신민호 과장하고 친인 관계고 친분이 관계고 신민호 과장 친분 중에서는 제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남용을 하거나 자유침해를 한다고 하면 박창기 씹새끼하고는 다르게 안산경찰서 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적합한 행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지인인 걸 알고 내가 신민호 과장 집에 갔을 때 스토킹을 한 게 맞다고 씨발놈 내가 본 게 맞습니다. 나 스토킹한 거니 씨발놈아? 누구 스토킹한 거니? 신민호 와이프 스토킹한 거니? 형수님 스토킹한 거니? 누구 스토킹한 거니? 나 한 거 아니잖아. 신민우가 다 위장살인 시킨 거 아니야. 니네가 씨발 왜 스토킹을 하는 거냐고. 씨발로 막 멀쩡한 과장을 가지고 개새끼야.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새끼들이 내가 신민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스토킹 한 거 맞잖아. 씨발로 막 사찰한 거 맞고 니네가 죽인 거 맞잖아. 씨발 새끼들아. 위장살인한 게 맞습니다. 신민으로 죽인 것처럼 니네가 국민 여러분들을 문화운동으로 교사살인을 하려고 하는 족같은 새끼들인 거야. 니네는 완전히 쓰레기라고. 지금 신민으로 죽인 개새끼 시흥경찰서 시발놈들 인정 안 하죠? 꼭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족같은 새끼들. 시발놈아 내가 봤다니까 개새끼야. 그 이후에도 족같은 새끼야. 신민으로 과장이 억울하게 유치장에 있을 때도 억울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야. 난 존나 억울하다고. 유치장에 있을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함이라고 맞박에 써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라 씨발로 막 니네가 그 당시에도 뭐 신민우 형수님을 뭐 거기 앞에서 만나게끔 뭐 씨발 신민우 형수님이 뭐 오게끔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뭐 스토킹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가지고 신민우2를 만들라고 스토킹 한거 사실 아니야 씨발 새끼야. 맞지? 이 씨발 년들아 걸렸잖아 씨발로마.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같은 새끼들이 어떤 족같은 새끼냐면 내가 실제로 봤습니다. 신민우 과장이 회사에 이젠 구치소에서 족같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하고 나왔을 때 스토킹을 했어요. 그때 제가 미니쿠퍼로 타고 다녔습니다. 미니쿠퍼로 타고 다녔는데 미니쿠퍼로 이제 보험을 들고 남의 명의 차량을 타고 다녔어요. 흔히 말하면 대포차인데 합법 대포차라고 해갖고 보험을 들고 타고 다녔어요. 엄한 짓은 한 번도 안 했고 그런 부분이 차량이 차 싸고 뭐 중고차 검색을 하다가 뭐 그렇게 써 있어갖고 구입을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미니쿠퍼로 타고 다녔고 신민호 과장이 그때 코란도 C라는 차량을 타고 다녔고 신민호 과장이 코란도 C를 타고 다닐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씨발놈들이 나를 억울하게 정가자 만들려고 한 개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씨발 스토킹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씨발놈들 나 자유침해하려고 스토킹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나 자유침해하려고 뭐 스토킹하려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과자 만들라고 스토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씨발로마 이해하냐 개새끼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유침해를 하지 않았어도 스토킹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억울하게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이해하냐? 자유침해를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유침해를 했기 때문에. 누가? 박창기 씨발 새끼가. 이해하십니까? 자유침해를 했다고 하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창기 씨발 새끼가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새끼는 알고서 자유를 침해한 게 사실이 맞고, 씨발 새끼들, 자유침해 개새끼들이, 니네가 신민우 과장을 죽인 게 맞다고 개새끼야! 그런 부분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토킹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씨발로마. 이 새끼 나 전과자 만들려고 스토킹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씨발로마. 왜? 그렇게 이야기한 사이가 맞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때도 내가 나가준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형이 회사를 다녀하고 난 나가서 사업을 할게 하고 나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민호 과장이 자존심이 강하고 박영출 이사 같은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는 이야기 안 해요. 왜? 과장이고 박영출 이사가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형이라고 친구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씨발로마. 동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겠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영출 개새끼는 개새끼하고는 다르게 한국 강성한테는 어려움을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박영출이 개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출이 개새끼니까 한국 강성의 유진영 이사와 상무님과 사장님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박영출 이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냐? 나하고 비슷한 거고. 그래서 한국강성에서 변호사를 선임시켜주고 신민우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꺼내준 거야. 끄집어낸 거야. 걔 빵에 갔어. 100% 변호사 없었으면. 병신아.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신민우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씨발아. 내가 봤다고. 그런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젠 자유를 침해한 사항이 신민우 과장 2를 만들라고 한 사기인 걸 알고 있었다고. 이 씨발 새끼야. 이 족같은 새끼야. 이춘선 사기인 맞잖아. 이 씨발 새끼야. 맞지? 씨발로마. 왜 얘를 스토킹을 하냐고. 이 씨발로마. 니네가 죽였잖아. 니네가 스토킹해서 죽인 거야. 이 씨발로마. 이 사람은 전과 있니? 니네가 죽인 거라고. 이 씨발 새끼야. 나도 마찬가지고. 국민들한테 니네야 그래서 피해를 발생을 시키는 거라고. 이 족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새끼들이 신민우 과장이라는 이제 과장님이 위장 살인을 한 부분을 안산 단원 경찰서와 시흥 경찰서라는 조직에서 다는 알지 못하고 몇몇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김명경이가 실적을 올려서 청장을 하려고 한 사실과 똑같이 몇몇만 실적을 올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의 이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신민우 과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신민우라는 과장이 억울하게 자살을 함으로써 시흥경찰서라는 조직과 안산단원경찰서라는 조직에서 실적이 올라간 사건이 맞다고 개새끼야.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병신아.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니네가 실적을 올려서 이 사람이 죽은 거고 이 사람이 구치소에 간 거야. 니네 때문에. 니네가 죽인 게 맞아.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적, 문화적 손해와 피해액은 박창기와 자유침해가 다 발생을 하는 거고 니네가 범인 새끼들이라고.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아이고, 힘듭니다. 씨발.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꼭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개새끼들 꼭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